가볼까요? 목의 코캐슬 어떤 게임일까요? 출발해볼까요? 주의, 이 게임에는 폭력적인 장면이나 잔인한 표현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저것도 닦게 구사사이 저것도 맞대 구사사이 여기까지는 처음에 이상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괜찮아 퀄리티가 높아서 놀랐습니다. 저번에 우리 잠깐 해봤을 때 이런 잠이 오지 않는 거니? 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그래.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 아, 그래. 오늘은 그림책을 하나 읽어줄게. 어떤 내용이냐고? 재밌고 이상한, 슬프고도 야하고 잔인한 뭐 그런 이야기야.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럼 시작해볼게. 이러고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죠? 야한 게임이에요. 야한 거 주의해주세요.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나카. 그날 그녀는 전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 봐, 퀄리티 봐. 좋아. 돌아가야 돼. 오늘은 오빠가 돌아오는 날이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 돼. 오랜만에 보는 오빠인걸?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러고, 잠시 후. 좋아. Shift를 누르면서 방향키는, 어머나 이거. 목 들어갔는 줄 알았죠? 목 들어간 게 아닙니다. 좌우로 걷고 있는 거예요. 뒤로 하면 확실히 약간 옆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보고 있죠? 고추! 고추를 손에 넣었다! 고추. 그거 좋은 고추군.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전철 싫어. 넌 버스도 싫어하잖아. 버스? 그런 건 최악이야. 숨이 막혀서 어쩔 수가 없는걸? 그럼 언덕이 괜찮아? 자전거. 금방 지쳐버리는데. 알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 아이들은? 문이 닫혀 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 여기 도착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네? 자면서 기다릴까요?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요 해볼 걸. 그러고 그녀는 잠이 들었다. 뭔가 캐릭터들을 굉장히 말끔하게 만든 것 같아. 이거 그래픽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직접 만든 것 같죠? 이 일러스트도 깔끔해요. 이거 뭐 팔아도 되겠어. 어라? 종점, 목에꺼역 내리실 문은 우측입니다. 땡큐. 뭐지? 목에꺼역이라는 곳이 전혀 없는 곳인데 내렸나 보죠? 뭐야, 이 역은? 알수 없는 역, 목에꺼역. 과연 그 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밥님 고맙습니다. 아, 이게 원작을 리메이크한 거라고?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있대요. 목에꺼역. 뭐야, 이 역은? 목에꺼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역인데? 무슨 역일까요? 자동 판매기, 조개구리 주스, 오렌지 유기 주스, 상어 지느러미 주스. 아직은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세이브. 야, 이거 퀄리티가 좋아요. 돈도 없고, 지금 달랑 고추 하나 있죠? 모스카님 고맙습니다. 고추 하나 달랑달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별건 없어요. 이 옆에도 마찬가지인가? 맞아. 영무원이 하나도 없어. 시골에 있는 역인 걸까? 아니, 이런 이름의 역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 일단은 저쪽으로 가보자. 생임으로 화이허거라. 생임? 생임은 뭐지? 구멍이 나 있다. 파스타에 고추를 넣자 모임, 회원 모집 중. 당신도 고추니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쪽으로. 고추니스트 되고 싶다. 무슨 모임이 이래?
신비한 모임이죠. 생임은 뭘까요? 종이가 떨어져 있다. 여고생 한 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뭐지? 여고생 한 명? 날 말하는 건가? 짱님 고맙습니다. 매월 1월 매월 1일부터 31일 생엠데이 생엠을 먹어서 세계 평화를 우주조화 명경지수 재행무상 매일 먹는 거네 그럼? 생엠을 먹으면 안 좋은데? 이건 뭐지? 생엠 특세일 생엠 특세일 생엠 특세일 생엠 특세일 어? 만두 뷔페 1시간 800엔 오로지 만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뭐야? 약간 좀 정신당한 게임의 면모도 보이고 있긴 하죠? 이런 게임 이런 거 좋아요. 단순히 고맙습니다. 어? 생엠을 수리 넣었다. 생엠이 있었어. 진짜 햄인가? 생엠이라 함은 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산물 생엠. 생엠 수준 고추 맛있어! 어어 고추 어어 고추 맛있어. 어 진짜 생햄이네. 어 진짜 완전 생으로 된 햄이죠? 고급 햄인데? 여긴 뭐지? 그대 생햄을 알거라. 어, 생햄을 뭔가 종교 집단처럼 믿고 있는 집단이 있는 것 같아. 사이비 종교 같죠? 울지 않는다면 범해라 두견이. 어 이게 뭐야 이게 좀 무서운 말인데? 저러면 안 돼요. 저러면 인생 종칠 수 있죠. 방범 화염방사 연습해 모두 같이 불을 쏩시다. 장갑이 무료. 주민물은 입에서 불을 뽑는 능력 이것뿐입니다. 간단하죠? 세계 방화교. 아, 어허. 달심 선생님께서 창시하신 방화교죠? 여러 가지 결말 봐. 즐겁잖아. 모게코 캐슬. 어허. 이거 이러면서 쭉 나가는 게임인가 설마? 이앞 3km 모게코 캐슬. 글씨가 지워져서 읽을 수가 없다. 왠지 모게코 캐슬일 것 같은데? 구멍이 나있다. 어깨 골림이나 요통이 심한 그런 당신에게 생엠? 어, 생엠 그게 아니지. 젠장. 뭐야 동네가 뭐 이래. 어 잠깐 시선이 느껴져. 이 구멍이야. 어? 분명 느껴져. 어? 어? 지금 뭔가 분명 있었는데? 기분 탓인가?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생엠데이. 생엠 먹자고 생엠 맛있어. 아까부터 붙어있는 이 이상한 포스터는 뭐지? 대체 생엠을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왠지 생엠으로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올 것만 같아. 설명하지. 게슈탈트 붕괴 현상. 어,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이다. 자세한 건 네이버 지식인에서. 지도 같은 것이 쓰여져 있지만 읽을 수가 없다. 무슨 언어일까? 피로 쓰여진 글씨다. 교자 먹고 싶다. 라고 쓰여 있다. 계속 이렇게 쭉 가면서 읽는 거야 이거? 모게코 포레스트. 모게코 포레스트. 포레스트. F 발음 잘해야 되죠? 어허. 드디어 이제 지형이 좀 바뀌나 보구만. 다행히. 교자는 이제 만두 같은 거 말하는 거야. 만두. 만두 같은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제부터 조심해야 된다고요? 어? 여긴 분명 이상한 곳이야. 어쨌든 이런 곳에 와버린 거지? 돌아갈까? 어? 뭐야? 뭐지? 인형? 뭐라고? 모게겟. 모게겟? 말했어? 아니 음성 지원이야. 어? 나 귀엽네. 어 다가오지마. 뭐야? 여고생이지. 모게땅은 여고생 좋아해. 뭐라고? 모게기게 민나.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피카츄를 피카츄 짝퉁들이 한건 늘어났어.
그것도 약간 어색하게 늘어나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아 이거 머리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다리인 줄 알았어. 먹이게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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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안 했는데? 먹이짱이랑 좋은 짓 하자. 어 괜찮아. 처음 하는 나에겐 상냥하게 대해줄 테니까. 모두 그렇지? 응! 모두 그래! 역시 고스톱 처음 배울 때는 살살해야지! 이럴수가. 안 돼! 멈추지 말고 도망갑시다. 세이브! 느려서 긴장감이 없네. 별거 없네. 느려서 긴장감도 없네요. 애들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오늘 네. 아 잡혀가지고 어른들의 도박을 배울 뻔했죠? 어른들의 도박은 아직 배워선 안 됩니다. 이 아이에겐 아직 어리죠? 중학생 주제에 고수를 벌써 실주한다는 건 날라리예요. 날라리가 되면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못하면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인생에 크나큰 오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인생에 오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못 갔으니까요. 아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고등학생 사라졌어. 이건 꿈인가? 난 분명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 그러니까 잠이 잠깐 들어서 평소랑 다를 게 전혀 없었는데 대체 뭐가 뭔지.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왔어 베이비 왔어. 나는 이런 곳에서 어슬렁거릴 때가 아닌데 어떡하지? 전화도 먹통이고. 하지만 왔던길로 돌아가려고 해도 아까 그 노란 애들이. 아니 그보다 그 노란 애들은 도대체 뭐야? 고양이? 아니야. 하지만 말은 했는데 대체 뭐야 그 노란 애들은.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째서. 대체 왜 내가 목적이지? 어떡하지? 진정하자 일단. 쪼엘린 거예요 쪼엘님. 나도 물 좀 마시고. 잠깐 저건? 뭐야 고양이 성이 있어. 진짜 저게 무게코 캐슬이구나. 광원인 것 같아. 페그랑 애들이요? 큰 성이야. 저렇게 길고 단단한 큰 성은 본 적이 없는데. 여긴 정말 어디인 걸까? 모양이 이상해. 불이 켜져 있어. 누가 살고 있는 걸까? 돌아가는 길을 물어볼 수 있으려나? 아니 아까도 이상한 일들이 잔뜩 있었으니까 분명 저 성도 저 성의 주인도. 아니야 그래도 여기만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게다가 그 노란 애들이 또 올지도 모르고. 건물 안에는 그 노란 애들이 최소한 없겠지. 일단 가볼 수밖에 없겠네. 예감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주인공은 모개코 캐슬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의 앞길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JF핀인 것 같은데? 핏자국? 피? 핏자국이 있어요? 이 너머에 뭔가가 있어.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계속 앞을 향하고 있지. 잔인해. 머리가 이상해질 것만 같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난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 피카츄가 한 명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듯하다. 어째서 이런 끔찍한 모습이야? 살해당한 건가? 대체 누구한테? 죽어 있는 것 같다. 쟨 왜 죽어 있을까요? 피카츄는? 이건 생햄? 생햄을 손에 넣었다! 빌어먹을 생햄이 두 개나 됐어. 도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일단 성으로 들어가보죠. 뭐야? 뜬금없이 이런 게임이 돼버렸어!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야! 이 문을 지나가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리고 피카츄들도 물에 떨어져 있죠? 별풍선같이 올 거예요? 이것도 약간 동상이 웃는 것처럼 보인다. 특이한 사상을 가진 게임일 것 같은데? 먹의 땅만 빠져.
목에 땅 화낼 까먹게. 니 열을 잘게 찢을 보게.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게. 너 맛있어 보이네. 좀 더 필요해. 필요하다고. 목에 땅은 장하네. 먹을게. 이런 이상한 글들이 적혀져 있는데? 미친 소리들이 적혀져 있어. 오는 거야? 와버리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돌아갈 거면 지금인데. 아니 양쪽 다 똑같은 거 적혀져 있어. 날 낳고 있네. 나중에 돌아가려고 해도 할 수 없어. 괜찮니? 분명 떠올릴 수 있다고. 이게 뭔 소릴까? 이쪽도 마찬가지일까? 이쪽도 똑같은 거 같죠? 조심하죠. 조심합시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없었어. 이상한 동상은 잔뜩 있었지만 그리고 조금 떠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성엔 누군가 살고 있는 걸까? 왠지 이상한 기분만 들어. 이쪽이 입구겠지? 입구의 절반 정도는 열려있어서 바람이 안으로 빨려나는 것을 느꼈다. 안은 어두워서 여기선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떡하지? 좀 기다려볼까? 좀 기다려볼까? 이게 뭔가 갈리는 걸까요? 들어가죠. 무서운데? 하지만 딱히 다른 길도 없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불법 침입이 돼버리는 걸까? 그래, 제대로 인사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지. 저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츠레시마시타! 1층 모게코 게슬에 어서오세요. 오, 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캐치아이도 들어있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남자. 기다려 오빠! 두고 가지마. 미안해 요나카. 정말이지 너무 빠르게 걷는다니까.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미안해. 또 그 생각 타령이야? 그래, 생각에 빠지면 앞이 보이지 않게 돼버려. 불안해. 요나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정말이지 뭐야 그게. 아, 이게 그 오빠인 거 보죠? 오랜만에 보는 오빠? 갈까?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인가 봐. 그래서 뒤에 동생을 못 봤죠? 성이 십자가 모양인데. 이상한 성이야. 뭘까요? 또 핏자국이야? 이 성의 주인은 아까 그 피카츄 짝퉁이었구나. 뭐지 이 그림은? 아까부터 느낌이 좋지 않은데 여긴 혹시... 설마 또 잠긴 거겠지. 이럴 수가. 설마 공포 게임에 흔히 나온다는 들어가니깐 밖에서 잠겨버리는 그런 느낌? 갇혀버렸어! 모게게게, 어서오세요. 모게코 캐슬에 어서오세요. 안녕 요나카짱. 어째서 내 이름을? 내 이름은 모게코. 당신에 대한 것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지. 자, 모처럼 왔으니까 놀아요. 성적인 의미로요. 성이니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먹이게? 싫어, 이 바보야! 모게코 땅이 제일 첫 번째, 잠깐 기다려, 누가 첫 번째라고? 뭐? 유나카챙은 내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꺼져! 일단 막건 내가 먼저 칠 거야! 닥치라고! 법규 지켜! 이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뭐? 서로 싸우나? 꺼져. 다 죽여버릴 거야. 덤빌 거야? 무능한 구더기 놈들이. 해보겠다 이거지. 덤비라고 나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죽어. 네 놈부터 죽여주지. 완전 개판이구만. 위아래도 없고. 죽고 싶냐? 킬리! 예!
이때 마침 도망가는 요나코짱. 어? 요나코짱은? 아아 놓쳐버렸다. 헤헤. 이거 완전 정신 나간 게임인 것 같은데? 아 물론 뭐 나쁜 의미로 그러는 건 아니고 사상이 굉장히 신기한 게임이네요. 어쩌지? 일단 여기 있으면 위험해. 출구 찾자. 모른편 느낌을 길게 쓰지 마시고요. 이 게임 뭔가 좀 약간 뽕 맞은 게임 같은데? 스텔라님 고맙습니다. JFP님 고마워요. 생애물 손에 넣었다. 이런 거는 뭔가 아무것도 없겠지? 네. 우와 넓어. 그거보다 어쩌지? 정말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와버린 것만 같아. 아무리 갈 곳이 없다고 해도 그냥 들어오지 말거니 바보. 하, 왠지 이 바보라고 하는 모습에서 나 자신의 귀여움을 느꼈어. 아, 후회해봤자 소용없겠지. 일단 이성에서 빠져나가야 돼. 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꿈에서 깨나라! 깨잇! 안 돼.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입구는 닫혀있고 일단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지 찾아보자. 찾아봐야겠죠? 볼 꽂기도 한 것 같아요. 생애입니다. 생애물 얻었다. 생애물 또 있을까? 저기 또 있다. 생애물 얻었다. 이 생애물 도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이쪽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저건 도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별로 오브젝트는 많이 없어요. 뭐 퍼즐 같은 게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세이브 먼저 하고 일로 나가볼까? 여기도 생애물 있다. 생애물 손에 넣었다. 일로 나가면? 못 나가. 잠겼어요. 생애물 많이 모아야 좋은 거군요.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나카짱, 어디에 있는 걸까? 숨어야 돼. 저쪽에 숨자. 5초 남았어. 제일 먼 곳에 숨자. 됐나? 어디에 숨었나요, 유나카짱?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나와봐요. 그냥 맞고만 치는 건데. 채. 꽃가루 알레르기만 아니었으면 금방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하. 뭐 됐어. 모개땅 내장용 여고생 레이더를 사용하면. 발동! 모개땅 레이더 사용! 망가졌어! 지인장! 거짓기는 분명히 제대로 작동했었는데, 모개땅 여고생 레이더만 작동되면 찾는 건 쉬운 일이었는데, 거짓말이라. 헤이, 렌트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힘들게 만든 건데, 밤을 새서 아침에 이제 힘들게 만든 건데. 에이, 이렇게 된다면 성 자체를 파괴해서 시신이나 찾아서 놀아야겠다. 뭐야? 저 변태놈이! 일단 성 어차피 금방 세울 수 있으니까 가끔은 시체도 좋지. 좋아. 이 몸의 힘을 여기서 개방하리라! 나와라! 파이어! 임팩트랄! 울트라! 이거 무슨 소리지? 식사 시간이네. 주인장을. 밥 먹고 와야지. 무한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밥 먹으러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종이 상자다.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응급 병막 게임인데 약간 좀 언어 순화가 돼 있긴 하지만 내용이 좀 약간 무서운 내용이긴 하죠. 네. 나가볼까? 아직 여긴 아니야. 이쪽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있다. 요나카는 문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보았다.